레인이야? 네. 아, 이리 통, 이거 해도 돼? 해도 돼? 네네. 아, 장관 없어? 네, 괜찮습니다. 아, 저 뭐, 아, 뭐, 둘다 아무도 짝이 없고. 성이 애인이. 뭐여? 성이 뭐냐고? 조갑니다. 어느 조시야? 작년 조갑. 작년 조가가. 네. 몇 살? 72년생입니다. 지띠야? 예. 생일아? 음력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 엄마는? 정가입니다. 정시야? 네, 해주 정가. 몇 살이요? 해주? 네, 78년생. 말띠야? 네. 8월 25일 음력으로. 47이가? 그래. 만으로 하면은 뭐 45인데 어쨌든 지금 어쨌든 7이잖아. 47 8월 며칠이요? 8월 25일 지금 뭐 보러 왔는데? 둘이서 봉합 보러 온 거요? 아니면 원래는 따로 보려고 했는데 따로 못 봐? 이거는 따로 봐갖고 둘이서 뭐 그러니까 찢어질 것 같는데? 좋나? 네? 둘이서 좋나? 내가 볼때 재미도 별로 없구만 사러 온 것도 어? 이 둘이가 상충이 있는데 되겠나? 충이다. 한 이불 밑에 이불 속에다가 살지 마라. 누구 인간에도 전부 다 뭐, 인간적도 별로 없으면서 뭘 그려. 누구 둘이 다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 이런 사주인데. 갔다 왔어요. 그런 게 돌아갔다 와야 되는 사주들이라고. 니도 본, 본, 니는 본도 없어, 마누라도. 근데 이 둘이가, 누구 둘이가 삶에 또 충이 돼갖고, 이거 아마 내가 볼 때는 못살것 같는데. 충을 이기고 살수 있겠어? 상충이다, 악살. 그게 뭐 서로가 아프고 뭐 아프거나 둘이서 보면 좋지만, 하는 일도 잘안 돼. 왠지 알아? 자, 여기는 옛날에 조상에서 빌던 공덕이라. 조가집에, 장령 조가에 빌던 동작이고. 자, 여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덕도 크게 많이 있지도 않아. 뭐지 알아요? 내가 큰 돈은 안 돼도 작은 돈은 돌아다닌다. 어? 내가 열심히는 부지런 하지만 인간덕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집에는 조상에서 큰 공덕이, 조상 공덕이 많이 없어. 자, 제사는 많이 지내준다 하지만, 제사보다도 이 집에는 옛날에 공을 많이 들인 분이 계시다고. 근데 그분을 지금 전부 다 덮어놓고, 묻어놓고 갔단 말이야. 그런 게 내가 일부 종사가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은 자손이 있다면 자족 때문에도 내가 마음을 많이 졸이고 가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자, 본인은 내가 동서남북에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녀야 되는 이런 사주팔자야. 아닌가? 맞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백나고 화불이 날걸. 그리고 아무리 잘해줘봐야 남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런데 이제 내가 소소한 돈은 있어도 큰 돈은 안 돼. 그렇지만 항상 건강에 조심을 해라. 본인은 한 번씩 내가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 그리고 자궁. 자궁을 자꾸 조심을 하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애기가 내가 키운다 해도, 애기, 아 만약에 내가 애가 키운다 해도, 내가 모든 이 덩어리에 짐을 갖고 와야 돼. 이런 사주단 어차피 말이야. 자식은 짐이단 말이야. 자식이 짐이라고. 그리고 본인이 둘이가 충이다. 자, 충사를 풀고 갈라야 되는데, 이 둘이가 가라앉게 맞네도, 충 때문에 많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내가 이해를 안 하면, 내가 정말로 둘이서 이해를 안 하면 건강 쪽으로 와. 이 둘이가 머리 틀고 살기가 힘들어. 아무리 요새 시국이 바뀌어서 뭐 그런 게 있겠나 하지만, 처음에 살 때는 깜빡 사랑이 보통 보면 우리가 3년이라 하지? 네.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콩깍불이 벗겨지죠. 마음이 뜨지?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이게 이제 응어리가 자꾸 쌓이는 거야, 이 살들은. 그러면 내가 건강으로 치는 거야.
몸으로 치고 금전이 나가고 모의지를 낳는다. 그래서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해주고 그렇지 한 발짝씩 내가 화가 나더라도 네네네. 그래도 살에서 치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두 번째잖아요. 두 분 다가 네. 두 번째니까 나는 봤을 때 이 두 부부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지만 서로가 자손들의 물리가 있잖아. 거기에서도 많이 트러블이 생겨. 이게 한 발짝씩 물러셔야 돼. 저 집에서도 한 발짝 물러야 되는데 본인이 성질이 복귀보다 급하잖아. 네. 이해력 없잖아. 네. 근데 뭘 그래가 한다고 그래. 네 이해력 있나? 네? 이해력 있냐고. 이제는 좀 이해력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조시대주가 이 사람한테 성질나면 꼼짝도 못하겠구만은 뭘 그래야? 성질도 아주 별나구만 보기보다. 별한테 뭘 이해하고 살기라고. 네 좋다고 생각하나? 갖다 줄게 더럽게도 갖다 주라고면서. 네가 하나부터 열까지가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성격은 아니잖아. 네 말 잘 들어줘야 되고 모든 건 의논해야 되고 네 고집 펴면 안 되고. 조가야 네 고집 펴고 갈래? 네 고집 한 고집 하잖아. 성질도 한 번씩 가다 불락 하는 성질 머리도 있구만. 혈액 순환도 잘 안 돼. 혈액도 안 돼. 안 풀리고 몸도 한 번씩 가다 아프고 춥다. 네. 그래. 배가 차니까 화장실을 가면 최소 기본 40분씩 안 돼.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자 우에 우줄로 내가 쳐다보면 간 쪽으로 간 분도 계신다고. 대장 쪽으로 간 분도 있고 쏙병으로 간 분이 계신다고. 그리고 수살기도 있어. 수살기가 뭔지 알아요? 밖에서 죽은 수살기, 물에서 죽은 것도 있다고. 그걸 다 덮어놓고 묻어놓고 갔잖아. 본인 한 번씩 안 추워요? 뭐 한기가 들구만. 아플 때 며칠 전에 많이 춥던데. 그래 한기가 들구만. 이런 영가들이 이리 타고 돌아다니는데 사람은 착하고 똑똑하다. 근데 여자 복도 없는데 뭐를 한다고 지랄대를 해. 지랄하고 자빠졌다. 욕을 뭐 욕들 먹으러 왔어? 저는 항상 헤어지자는 쪽이고 오빠는 헤어지는데 이유를 자꾸 대라 뭐 이런. 그치 지금 이유로 있잖아. 상충이야 상충. 뭐 헤어지지도 못할 거면서 헤어지자 걔. 그래서 오빠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나 이러는데 오빠는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지. 네. 이 둘이가 진짜로 내가 한여봉 밑에 이불을 거 살라면 어? 네. 내가 이분한테 자 정가한테 정시 부인한테 내가 모든 걸 아리가또로 해야 돼. 제가 예. 어. 네 할 수 있겠어? 못합니다. 못하지? 예. 그럼 못 살잖아. 다른 거 뭐는 상관이 없는데 예, 남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자신이 없어요. 이게 남자 문제? 예. 아 이거는 떨어지게 돼가 있고 그거는 오빠한테는 가장 문제가 이제 남자 문제 이게 뭐 가장 심각한 문제. 근데 자 내 말 들어봐. 어차피 둘이서 살려면 그거는 떨어지게 돼가 있고 지금은 서로가 만나고 가는 시기잖아. 그죠? 그럼 뭐 어쨌든 내가 터치를 못 하잖아. 터치를 하는데도 자꾸 내 몰래 이렇게 하니까 할 수밖에 없지. 바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봐. 지가 확답을 해도 안 되지. 그게 왜 안 되는 줄 알아? 지도 모르게 나가는, 지도 모르게 가는 걸. 그래서 제가 여기 나도 솔직히 저는 여기 오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온다 해서 같이 이제 와가지고 온 김에 그러면 우리 둘이가 어떻는지 한번 보자. 못 살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못 샀냐면 내가 더 나쁜 소리 하면은 그거 할 것이고 자 여기는 가만히 나는 뭐 병나
사람도 만나야 되고 지가 볼 일이 없어도 이 콧구멍 바람 쐬야 돼. 그러면 내가 집에 가면 가다 놓으면 살 것 같아 못 살아? 뭐 집에 가다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지 뭐 일하고 있으면 일하고 밖으로 다니고 이렇게 뭐 그래 못 살아. 근데 그런 걸 이해를 다 안 해주면 못 살아 둘이가. 그리고 첫째는 아까 그랬잖아 대주가 나보고 남자? 남자 문제를 했잖아? 네. 사주팔자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풀고 갈 거야? 본인이 떼줄 거야? 요 둘이는 어차피 풀어서 가야 돼. 풀고 해야 되고, 자, 칠생이 둘에다가 태어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새끼가 있고, 나도 모르게 할랑끼가 있어. 본인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줄을 잡고 바람을 막아주고 막아주고 가야 되는데 본인이 그게 안 되잖아. 그지? 그렇다고 본인 말이 그래 그래 있을 때는 내 안 할게 두 분 다시 안 할게 하지. 근데 촉감으로 와 촉감으로. 맞지? 네. 촉감으로 이게 백발백중으로 오잖아. 네. 한 그런데 번씩 한 번씩 그래 오는 어. 느낌이 이상하고 쎄 향기 오잖아. 그러니까네. 그거를 내가 마음고생을 하고 가려면 둘이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이 집에 둘이서 못 살아. 그래서 어제도 핸드폰을 받나와요.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사단이 나서 나는 헤어지자. 난 이제 내 맘대로만 내 막 몸 한 푼을 물리면서 살 거다. 아이고, 아이고. 오빠한테 막 그랬었는데. 오빠. 오빠는 이유를 자꾸 대라. 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저 색쟁이 들어온 거는 이 칠생이 돌아와서 그래, 새끼로. 그걸 풀고 가야지. 그것도 뭐, 그러면서도, 뭐, 조심하면서도, 뭘 그래야, 뭐, 지가 언제, 뭐, 몸 함부로 굴린 것도 아니면서 뭘 그래야. 말도 또 그래, 함부로 하고 있어. 맞지? 몸 함부로 굴렸다고. 함부로 굴리고 잡냐? 지는 그러면서 아니면서. 그리고 절도는 있어, 또. 아닌 거는 아니고. 맞아요. 긴 거는 기고. 맞잖아. 네. 그리고, 이거 먹냐, 이거? 네, 술 좀. 먹지 마라. 아. 술 먹으니까 오빠도 술... 이 집에는 이거 먹지 마라. 그럼 떼 싸우네 둘이서 술 먹고. 네. 지금은 제가 술 못 먹게 합니다. 술만 먹으면 맛이 가가지고. 그 갈 수밖에 없지. 이게 왔잖아. 딴 짓을 자꾸 하니까. 어, 이거 왔잖아. 이게 뭔지 알지? 이 신 약간. 이 할매 왔잖아. 저 꽃가진 할매 와 있잖아. 예. 이 할매 싣고 다니잖아. 뭐 잘 모르겠어. 칠생이 바람이 내려와 있잖아. 이 바람 내려온 자가 30대부터 들어왔는 바람을 이거 어떻게 네가 잡아야지? 그죠? 그리고 술 먹었다 강할 때는 더럽게도 강하네. 아주 승진물 해도 더럽구만. 네. 술 먹지 마라. 그래서 제가 술 못 먹게 합니다. 요즘은,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 자제합니다. 진짜. 이 먹이 자 생각이 들어오라 할긴데. 네, 자제합니다. 맞지? 햇바닥에서 들어오라 할긴데. 예, 네, 옛날에는 한 잔 입에 대면 술이 뭐 지가 술을 먹는지 술이 지를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불성이 돼가지고 지구는 못 가도 묵고는 간다. 네. 근데 희한하게 요즘에는 그리고 한랑이 들어와 있어. 한랑끼가 뭐냐 우리 새끼 이야기하면 새끼가 들어와 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 이 바람이 들어쳐서 그래. 이거는 뭐 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바람이 쳤다. 이 집에는 이런 바람이 있다고. 본인 집도 본인도 있고 그렇지만 조가 집도 지구는 못 가도 술은 먹고 가는 거고 우리 할머니가 상륜조가요. 우리 철판 내가 점사 보는 지금 할머니가 성질 아주 곳곳하고 깎아내. 네. 본인도 그렇잖아.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긴데 내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가잖아. 이 지금 줄을 좋아하잖아. 근데 좋아는 하지만 눈에 한 번씩 가다 그렇게 눈에 깜찌르기 들어와. 근데 살겠어 둘이? 못 살아. 그냥 만나기만 하고 살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같이 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살면 안 돼. 예, 그래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어. 그냥 만나고 있는데. 같이 살아도 의심하면서 뭐 따로 살아도.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한 번씩 그렇게 안 오면 되는데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자꾸 하면 느낌이 나는 게 한 번씩 오더라고요. 이 집 할매가 일러주잖아, 본인한테는. 근데 이 둘이다가 맞줄이다고. 맞줄은 못 살아. 그냥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리고 너무 많이 간섭하면 깜깜이서 못 살아. 아이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깜깜이서 못 살아. 그리고 네. 실증내. 이제 뭐 싸우면 너무 막하니까 그냥 갈 때대로 가자. 나는 막하지. 뭐 아까 좀 전처럼 나는 몸 내 맘대로 굴리고 살 거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지. 싸움이지. 네. 지금은 왜냐 이 바람 때문에 양쪽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도 치지도 않아. 안 보면 서로 보고 싶잖아. 아이가 맞아요. 안 주면 보고 싶고 걱정되고 궁금하잖아. 그런 게 절대로 이런 사람들 한 지붕 밑에 머리 들고 살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잡는다고 해서 본인이 잡아주지도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6개월을 안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그렇게 또 해. 몇 그게 번씩 하니까. 자, 1년에 이 바람이 두 번이 쳐요. 봄, 가을로 치면 거기 계속 어쩔 때는 술이 먹으면 지가 아니야. 지가 먹는 게 아니고 남자가 먹어. 그럼 또 노래도 잘 불러. 좋아합니다. 어, 노래도 잘 불러. 불러 가야 돼. 네. 맞아요. 어, 왜? 가서 공기도 한번 흔들어 봐야 되고. 그래 안 하면 여기가 깝깝하게 중병이 터질 것 같던데. 이리저리래서 그래. 무당이죠. 그렇다고 무당이 온 거는 아니야. 이런 줄이라는 거. 이 줄을 잡아줘야 되는데 한 번도 잡아준 사람이 없어. 맞아요. 뭐 하라 하긴 했었었는데 뭐 어. 풀어주고 해야 좋은 남자도 들어오고 뭐. 남자보다도 첫째는 본인이 술을 안 먹어야지. 아, 술 안 먹어. 그렇지. 이 줄이 들어오면 술을 많이 먹어. 그리고 남신이 자꾸 따라다니잖아. 아, 그래요? 그래, 장군이. 아. 그리고 어쨌든 이 장군이 서면 연애를 하고 싶어. 몸수를 풀어줘야 돼. 이걸 지금 한 번도 정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 정리를 해야지. 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나나? 그런 얘기를 아직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어서. 뭐. 그 2년주가 돼야 들어와서 들지. 그리고 여기는 할머니가 깐깐하고 꼼꼼하고 깐깐하다 아주. 그래도 지금 마음이 많이 열어졌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그지? 네. 전에는 용서가 안 됐잖아. 용서가 어딨노, 엄마. 깐깐하게 꼿꼿해. 니 한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성품인데. 근데 말도 한 번씩 매 하네, 말도. 성질나면. 성질나면 뭐. 그래도 돈 있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본인은 그자이 본인은 뿔떡성질만 빼고 이 사람만 조금만 잘 해주면 내가 안정을 하고 다 돈을 벌 건데 한 번씩 저래 애미기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밥이 안 넘어간다. 왜 애미기노? 니 왜 애미기노? 지성을 풀어줘라. 지금 쉬고 있는 거를 풀어줘라. 네가 이런 지를 이런 거에는 풀어가야 돼. 풀어가야 되고 그래야 이거를 안 먹어야 돼. 술. 어. 한 잔도 먹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아니 먹어도 먹어도 잘 먹으면 안 된다고. 요즘은 치즈 조금밖에 안. 근데 이 햇바닥에서 술이 생각이 난다. 본인을 싫으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면 여기가 아프고 누가 이 잔소리하면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여기서 하불이 나고 그럼 내 입에서 딱 뭐 나오냐. 앞으로 만나지 말자. 맞지? 지가 장만하고 지가. 그래. 만나지 말자. 이러자. 그래 행 갚이자. 내 죽이고 싶어. 그거를 본인들은 몰라. 왜냐하면 자 이런 줄에서 들어오면 여신이 들어와 있고 남신이 들어와 있어. 본인은 남신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밑에가 한 번씩 연애를 안 하셔도 안 돼. 알겠나? 하고 싶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밤이 되면 꽃이 되고 싶고. 술 먹으러 가면 한 잔과 끝나는 거 아니야. 막 먹고 나야. 어느 정도 몸은 놀러 가야 되고 춤추러 가야 되고 공주도 한번 드려야 되고 맞아요. 그게 이런 줄이라. 이게 내가 지금 뭐라 하면 우리처럼 신의 줄은 맞는데 불의 신은 아니다. 네. 그냥 걷어내라. 저 천장 보내버렸고 가지는 안 해도 덜하다. 그리고 부에 나면 사람 요래 보는 것도 좀 제발 좀 그거 하지 말고. 여기도 성질이 급하고 말아 잘 참고 있구만. 아, 네. 참아주는 본인을 거예요. 좋아한다. 좋아는 하는데 자기가 여자를 만난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다. 본인이. 알겠나? 네. 근데 여기는 막 금방 자른다고 해서 금방 헤어지진 않아. 끈끈하게 가지. 끈끈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냉정해지면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럴 것 같아. 그래. 본인이 딱 아이다 싶으면 탁 잘라본다. 오빠가, 오빠 만날 때 사실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유부남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오빠는 이제 애가 있어서 들어가야 집을 가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되게 너무 서운했어. 근데 이제, 왜냐면, 자, 운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운대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지금 50 임자생들이 운대가 그래 없었어. 가정, 일신, 금전, 내 주위도 없었어요. 그런 바람이 계속 치셨어요. 그럼 나는 집에 들어가면 깎아먹는 거야. 그렇게 치고 온 사연이고 어찌됐든가 내가 그렇게 자식도 내 짐이야. 내가 한 머리를 털고 살 수는 없어요. 본인들은. 그리고 조상에서 서로가 산다고 살았지만 나는 내가 한번 눈에 걸치면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만났든 간에. 알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혼을 안 하고 만났으면 더 나을 뻔했어. 그건 본인이 잘못이야. 근데 지금은 본인이 책임지라 소리는 하는 것보다 한 이불 밑에 살지는 말아라 이 말이야. 따로따로 살고 본인은 이 집에는 조상을 좀 정리를 하고 이 집에는 본인의 신을 싣고 다니는 게 주먹이는 거 아버지가 내 지랄병 하는 거 이거 좀 들내자. 알았나? 네. 우리는 그러면은 만나려고 하면은 서로가 뭐 이해를 좀 해주고 그렇지. 그래야 이 살도 좀 풀고 충살을 좀 풀고 그래야 서로가 안정이 되고 가. 의심도 덜할 것이고. 의심병 오겠다.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그래 쌓이면 쌓이니까 의심병이 자꾸 그렇지 의심병 생기지 뭐 하는가 싶고 전화 안 받으면 또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의심병 만든 것도 본인이 아, 잘못이야. 네, 그거는 그래. 진짜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한게 30대부터 왔을 거야. 술 먹고 이래 네. 하는 게. 그래 한 가정도 일하지지 다네. 그러니까 신에 들어 신의 바람 분명하고 자 신에서 몸째 타는 것도 분명하다. 근데 이거 정리해야 된대. 내가 볼때 31, 4살, 4살부터 들어와 있구만. 그때쯤에 제가 이혼했거든요. 그때부터 들어와 있구만. 그때 이거 정리를 싹 해버렸으면 이 가정을 또 잃어갈 낀데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때부터 이 바람이 들어오고 여기서 차고 들어왔어 그래. 그러니까 답답했을 낀데. 올해부터는 운세 괜찮아. 대주님 알아요. 그리고 마음을 조금 내리시고 네. 운대 괜찮소. 올해 운도 또 운대 들어오고 마지막 삼재다이. 그 마지막 대신에 저 낙마에서 다리 조심하고 다리? 다리 쪽으로 다칠 일이 한번 아, 있어. 사다리 타거든요. 조심하소. 진짜 인복 없거든요. 인복 개 뿔도 없지. 조상을 공덕을 없잖아. 조상 공덕이 없잖아. 비누 공덕은 있었죠.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은 다리 조심하라고. 넘어지는 거. 알았어. 요번에 마지막 삼재다이. 잘못하면 당신이 요번에 큰피 본다. 마지막 삼재에. 운세는 들어와 있다. 금시 운세도 들어와 있고. 본인도 운세는 들어왔지만, 알았나?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마라. 귀 사실 좀, 안 믿는데. 귀좀 닫고. 그리고 아파 죽겠다. 머리도 아, 아프고, 한 번씩 술 먹어도 이겨내지도 못하고만. 네. 쭉 이어서 뭐, 벌랑벌랑벌랑 하는데. 둘이서 한 집을 밑에 이불 깔고 가지 마라. 그냥 애인처럼. 응? 네. 가서 반찬도 한 번씩 해주고, 서로가 한 번씩 하지만, 한 지붕 밑에 틀면 서로가 못 산다. 알겠습니다. 이건 절대 못 삽니다. 만약 이래 가면, 한 3년 살면 둘이서 이혼한다, 또. 그러니까, 그냥 만나갖고, 애인처럼, 부부처럼, 부부 아닌 부부로, 그렇게 가라고. 충실 풀고 이래 가라. 오빠 막 의심을 하고 막 의심할 짓도 하긴 했지만 저는 한 번만 좀눈 감아주고 넘어갔으면 안 좋겠는데 되지. 그게 안 되니까 안 자꾸 되지. 싸우고 거기 조가들이, 조가도 그렇지만 어느 남자든 간에, 왜 이분은 바른 생활을 해가 왔잖아. 살아올 때. 솔직한 일로. 아,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왜냐하면 내가 옆에를 보더라도 내 가정을 지키고 왔잖아. 아, 맞아요. 그쵸? 네. 어떻게 내가 술을 먹고 오든 간에 내 가정은 지키고 왔거든. 그 지금은 가정이 없잖아. 그럼 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게 이제 원망이 들어오면 화가 올라와. 그죠? 차라리 가정이 안 깨고 갔으면 이런 원망은 없어. 그래.
어찌 보면 그렇게 때가 되고 시가 됐으니까 그래 된 거지만 어쨌든 이 둘이가 나는 봤을 때는 그냥 한 이불 밑에 안 살고 한 번씩 연애나 하고 예? 그래 살면은 일을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조상 불고이 네. 이 집에 지정 불을 보니 갖고 있는 거 좀 불을 의심 안 하려면 이제 갖고 있는 거 좀 풀어주고 해라. 저거 들려야 괜찮다. 그래 이거 많이 안 먹고 이거 뭐 말 못 한 병 한 병 두 병 들어갔다 이러면 가야 되네. 네 진짜 요즘은 저 진짜 술 조금밖에 안 먹어. 조금 해봐 일주일밖에 안 된 거 뭐. 아니 매일 먹는데. 그러게 나 그래봐 일주일밖에 안 된 거 뭘 그리 산 놈. 뭐. 아 맞네. 그래 일주일밖에 안 돼놓고 뭘 뭘 더 먹어 뭘.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해줘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술 타. 알았나? 네. 좀 좋으셨어요. 어제 속은 좀 시원하여? 네, 뭐 일단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잘 왔지? 예, 그 제가 지금 일을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다가 아는 동생이 이제 지가 있는 대구 쪽으로 이제 와서 일을 좀 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 일하러 가도 뭐 괜찮은 건지? 괜찮아 이동 거. 올해는 괜찮아. 올해는 운세가 있는데 낙매수 조심하라고 자빠지는 거. 네. 왜냐면 나는 왜 자꾸 다리가 다치는 게 보이는 거 보여? 왜냐면 사다리 타거든. 그런 게는 조심하라고. 그게 보이거든. 네. 그런 게 조심을 하라고. 내가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 매달달 조심하세요만 하지만 본인은 1년 12달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 친구하고는 뭐 그 본인이 이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는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맘도 알아. 내가 마음에서 땡기고 내가 느낌이 좋으면 가면 돼. 본인이 느끼고 가잖아. 아침 되면 내가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보실 이 집은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 마음에서부터 올 거. 그거 안 맞으면 불안한 점이 와. 그러고 하기 싫어지고. 지금은 가고 싶, 대구는 가고 싶다. 근데 괜찮아요. 이사를 가는 거 아니잖아. 네. 일 때문에 가는 거. 그리고 올해는 괜찮아. 운세 작년보다 나. 올해부터 지금부터 운세 계속 들어오거든. 그 대신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사람 너무 믿지 말고. 네. 대구 가면 여기 또 의심해 마야 하지 말고. 구신 한번 해라. 알았나?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요 들려야 된대. 요 들려야 된다. 그리고 요 충실도 풀고. 그러면 둘이서는 괜찮아. 조금만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어느 남자 이해 안 해준단 말이지. 치신감만 하고 있다. 아, 좀 못됐죠. 그래. 생김에도 못됐고 아주 쪼가지도 더러워. 아, 맞아요. 그래.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혓바닥에서 술이 들어오라 그런다. 술이. 니 또 술하고 콜라고 먹나?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 물요. 물 먹나? 깨나? 예. 네, 술하고 물하고 먹으니까 좀 나. 그리고 대장 조심하고, 대장 쪽에. 야, 아프다. 이거 딱 실에 들어오네. 아프네. 일로 간 분이 계셔서 그래. 이제 조상 풀어내야 된다. 내가 이 시간 하면 뭐 이래서 잘 안 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거. 보이는 대로. 근데 좀 풀어놓고 가. 이 집 세수도 많이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네.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낭비 조심하고. 네, 고맙습니다.